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제 우리 세대가 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어, 1954년 이후 어, 전후 세대 그리고 19 76년 이후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그러한 세대,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한 X세대 그 이후에 지금은 MZ, C세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 간의 사고의 차이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콩나물 시루 세대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도 한 80명, 100명, 뭐 120명까지도 있었어요. 바글바글했지요. 거거 그, 그, 그 가운데서 경쟁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러한 아주 전투적인 그러한 경쟁 의식 속에서 이 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1970년 후반기부터 이제 안정적인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는 어 성장보다는 좀 수평으로 같이 함께하는, 그리고 인생을 좀 나누며 즐기는 그러한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적인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여러 가지 좌와 우의 이념 간의 갈등,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대국 속에서 어, 갇혀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고슴도치 전략으로 강대국이 우리를 함부로 먹혀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회적인 그러한 경쟁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할 나이는 40대에 그러한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입니다. 가정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안의 시대요. 위기의 세대다 심지어는 젊은 X세대 그 이후의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 그야말로 지옥 같은 한국이다 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위기가 많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갈등의 직장의 문제. 과거에는 한번 직장이면 정신토록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저 내일 일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별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우리가 잘 살고 또잘 먹고 건강하면 된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로 또한 경제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물질적인 성장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성장이 보조를 맞춰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울증 낙심과 좌절 불안, 염려,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수면제 팔리는 그러한, 어, 유리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향, 정신, 의약품의 그러한 소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어, 여러 가지 그뭐 운동을 해야 된다,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명상 요법을 해야 된다, 뭐 스트레칭을 하고 요가를 하면 좀 낫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과적인 상담을 통해서 심리 분석을 하고 이러한 또 어, 요법도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노이로제. 네? 노이로제라는 것은 불안과 과로와 갈등과 억압과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의 충격이에요. 감정의 충격. 여러분, 우리의 뇌가 받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받는 충격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따를 때, 두려움이 따를 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일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갈등이 자꾸 생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감정이 변화가 있어요. 감정의 충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감정의 충격이 바로 뇌를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정신 신체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소화기 질환과 심폐 기능, 호흡 기능, 심장 부정맥, 또 협심증, 뇌혈관 질환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소화기 질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메스껍고. 두통이 있고, 변이 뭐, 나올 것 같은데 또안 나오고, 무지력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론 검사해보면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그 요인이 물리적인 어떤 그 생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의 그 요인이 있다. 그래서, 뇌과적인 질환의 약80% 이상이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다.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각양각색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암까지도 사실은 스트레스 질환이에요. 왜 암이 생깁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죠. 많이 들어본 노아드레날린, 카테콜아민. 이런 것들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압이 쫙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어 그냥 온몸의 그 근육의 혈관들이 막어 벌겁게 달라 올라서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면 나중에 보상 현상으로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돼서 소비돼 버리니까 나중에는 혈당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다가 그 단계를 지나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근 경색, 뇌혈관, 또 중풍과 같은 뇌 혈관 질환,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 경고 반응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이후에 나타나는 엄청난 그러한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혈관 질환 많이 생깁니다. 심근 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생겨서 또 부정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소화시키느냐.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숙제인 거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는 이제는 피로현상의 피로였죠. 스트레스를 받고 간신히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넘겼는데, 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 한 가지 스트레스가 끝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온다. 예? 겹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스트레스에는 잘 반응하고 잘 싸웠는데, 아이두 번째 산 넘어 또 산이라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6.25때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잘 해서 막아내는데, 그냥, 파도처럼 몰려오는 게, 그냥, 두손 들고, 미군들, 국군들 다, 그냥, 뭐, 저 압록강까지, 그냥, 막, 그냥 선두로, 누가 먼저 압록강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뭐, 경쟁심으로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중공군 몰려오고, 그냥 허리가 절단이 나니까, 다 포로가 돼서 엄청난 많은 희생이 났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대처할 때 너무나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역사예요. 강력하게 한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그 사람이 집중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시대에 뭐,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것을 잘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무너지는 단계. 이제 소진이 되어버려요. 저항력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손 바짝 들어보면 심폐기능이 갑자기 와야 되는 거예요. 또 면역 기능이 와해돼서 폐렴에 걸리게 되고 혈당 조절이 와해되고 호르몬 조절이 와해되고 자율신경 조절이 와해돼서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폐혈증 이런 것으로서 다발성 장기 부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급성으로 떠나지 아니하면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면역 기능 부전으로 폐렴이 오고 또 폐혈증이 오고 또한 폐혈증이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켜서 모든 장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강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뇌내 감정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흔들리면 모든 호르몬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그냥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잘 다뤄야 돼. 신경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 여러분 독일 격언에, 격언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러한 격언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름다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 첫째는 칼테코프, 명철한, 냉철한 이성. 두 번째로는 하이세스 하츠. 이것은 아주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성, 응? 사랑의 감성.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르네 네르펜. 이것은 바로 강철 같은 신경이 여러분 신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이 망가지면 노이로제 현상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강박증이 오고 저염병이 오고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망가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감각의 충격을 어떻게 네,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어, 그리스의 실천 철학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을 주는 환경, 즉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그 고통을 인식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고통의 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고통에도 금방 나가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말이죠. 응? 내시경을 하나 하는데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어머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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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그냥 감싸지고 우리 간호사가 그냥 위로하고 해도 그냥 막 120배, 130배까지 올라와 안정제를 두어도 응? 그러면 엉엉 우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 아주 잘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예. 검사 결과 뭐 들어오자마자 온몸을 떠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암일 확률이 높다고 해도 뭐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 이번에 암보험을 제가 들었는데 좀 암이었으면 좋겠네 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돈에 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예. 그암 요새 뭐 치료될 수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초기에 발견하면은. 스스 하면 되지 뭐. 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강철 같은 신경이. 참 부러워요. 그런 사람. 예.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잠못 자고. 소화 안 되고. 부정맥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대인 관계에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위기를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힘.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 원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가 닥쳐오면 그냥 도망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요? 그러면 더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조를 보십시오. 사장꾼에 쫓기는 타조는 그 위기감의 스트레스에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래에다가 자기 얼굴을 쳐박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게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위기가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끔 피하는 거 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때 우리는 그 위기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대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 어? 키가 자라는 것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러한 위기가 생겼는가.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인이 있어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섭리와 원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러한 광야로 나를 이끌고 왔는가. 왜 물이 없는가. 왜 먹을 것이 하찮은 이러한 만나밖에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세상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위기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했을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이라는 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나갈 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것이래요. 그 작은 흠을 통해서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자신의 초점을 두지 말라에게. 그렇게 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나약한 인간인가? 자기 연민이 생겨요. 자기 연민이 진해지다가 보면은 자기 경멸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피하시키고, 경멸. 너는 그거밖에. 그래서 결국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조금 참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멘텀, 그 순간을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 이겨내지를 못해, 버틸 힘이 없어. 1 포인트, 항복점이야. 벽돌이 말이에요. 강도를 테스트할 때5 뭐0 0 k g 1 0 0 0 k g 막그 무게를 두다가 어느 순간에... 팍! 깨집. 항복점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항복점을 넘어가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오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이 된다 이겁니다. 예? 우리 자신의 능력은 나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건 시편 42편 5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어? 영혼을 달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오, 우리의 도피성 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더우심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하물며 이까지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우심이 온다, 소망이 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마르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있는데 자기 그니까 키우는 강아지가 가만히 쫄쫄쫄 따라다니면 준비하는데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 쟤는 왜뭘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번뜩 생각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보는 그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쁘다 이거야. 그렇지요? 그 강아지 키우시는 여러분 많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도 그냥 키, 키우지는 못하지 책임을 못지니 유튜브 보면서 강아지 프로 많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풍근해지고 귀엽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기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먹다가도 먹을 것 주는 거예요. 예? 그거 강아지가 뭐 때문에 바라보겠어요? <laughs>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지속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응? 이것이 바로 중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튼튼하게 하고, 평탄케 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감정 조절. 여러분, 감정조들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만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해가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바로 감정의 충격인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이 충격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때 냉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수하기가 쉬워요.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감정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믿음은 들럼에서 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배가 좌초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믿었다. 이게 믿었다. 그 말대로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면 마치 배가 막 파도에 따라서 솟구쳤다가 나가 떨어지고 곤두박질하고 좌로우로 흔들리고 구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감정이 우리를 이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감정의 위기가 올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인 것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늘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아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인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부요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가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섰을 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홍수가 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주여 영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의 감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로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무엇이 균형인가?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현실이 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터가 있습니다. 그 사업터 속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직분이 있어요. 직원이면 직원으로, 뭐, 부장이면 부장으로, 사장이면 사장으로, 원장이면 원장으로, 어, 모든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현실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과 또한 영적인 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양날개로 균형을 잡혀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에도 너무 치우치게 되면 세상의 현실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어? 직장 생활 하다가도 맨날 뭐 예수 믿으세요. 일은 안 하고 말이에요. 예? 아니,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신앙은 좋은 것 같아. 근데 환자들이 좀 아프다고 뭐 수행 맞다가 그러면 신경질 내고 말이죠. 예수는 잘 전하는데. 그 도대체 뭐냐, 이거, 이게. 뭔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삶이야. 어?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간호사든 의사든 그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일, 이건 세상 일, 구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직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지 목사만 성직이고 어? 다른 세상에서 직업 가진 건 그건 세상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대 하듯이 해야 돼요. 예?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아니하면 일이 망가지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두 가지의 세계가 잘 균형을 잡아야 돼. 예로서 우리 여러분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먼저 제자들을 가이사라 지방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타서 보냈는데 사경에. 누군가 말이야.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그 노를 젓고 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령이다. 놀래서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성격 급하게 금방 그냥 뛰쳐나가는데, 그냥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껴보니까 아유 죽게 생겼거든. 십파는 물이 마냥 있는 거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 내가 이 죽, 빠져 죽지 않냐가. 그러자마자 그냥 물에 쑥쑥 들어가 버린 거야. 아이쿠, 나좀 살려주세요. 그때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페드로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나무래신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올 때 베드로처럼 바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바라보고 경제적인 것뿐이 아니라 또한 질병의 나타남 여러 가지 참 몸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에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작아졌을 때, 우리가 환란이 오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먼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급막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인맥이 뭐가 없나, 돈이 얼마가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추구하고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점점점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현실을 바라봐요. 세상의 현실 속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내 자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세상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중군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사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은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도와 달라고 헌신하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되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요. 실질적인 고백이요. 전장터에서 죽음이,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늘 요구하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 하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것이 바로 세상 현실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거 잘 믿지를 않는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건 뭐,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예? 육체적인 일은 기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냐,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타락한 심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게끔 되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균형,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는 50%의 그 세상의 현실.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50%의 영적인 현실. 이 양면이 구원을,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현실 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거계획을 하면서 그 많은 원수들의 공격 어? 얼마나 이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마귀가 공격하고 실제로 그 검객들을 보내서 없애려고 하고 수많은 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했지만 은 그러나 마틴 루터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 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이거예요 4시간 그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감당해야 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울추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위기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에 지금 노출돼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잘안 됩니까? 위기입니다.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독거리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도 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인맥이 많으냐에 따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에 더 휘말려가고, 더큰 문제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위기를 극복하는 그 믿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상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위협을 가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익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멸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복음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의 첫 시간, 주일, 성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권세가 파쇄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현실을 가중시키십시오. 무게추를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현실에 떨어졌던 것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신뢰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중환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는 거지와 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Ich bin ein Bettler.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마틴 루터의 책상 앞에 크게 써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끝날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